예. 요게 이제 옥션인데요. 이게 일본 출라안을 갖다가 이제 경매로 이렇게 올려놔서 낙찰가를 표시해 놨네요. 이런 홍화 같은 경우요. 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와, 꽃이 이건 정말 이쁜데요. 이거는 뭐, 색감에서도 일본,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의 색감이네요. 이게 이제 낙찰가가 있어요. 이게 시작가가 5,000엔. 5,0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촉수가, 이게 뭐 한 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촉이 아니고요. 요게 이제 시작가가 5만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가가 6,750원. 6,750엔. 예. 그러니까는 한 7만원 정도. 지금 이제 환율이 내려가서 67,000원. 뭐 이런 정도의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황하 만행 10만원에 낙찰이 됐네요. 10배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5만원에 낙찰됐네요. 이 꽃은 25,000엔이니까 25만원에 낙찰됐네요. 자기 굉장히 촉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7촉이네요. 7촉이고 꽃대가 두 대다 이렇게 돼 있네요. 7촉이고 꽃대가 두 대다. 이거 8촉이고 이 뭐야? 성번 8촉 같아요. 꽃이 두 개. 이게 다 돼 있네요. 5촉 이렇게 5촉이라고 돼 있고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나 비율로 돼 있는데 이렇게 옥션으로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난료에서 이제 판매하는 이런 난 종류를 뭐 정말 이거 저도 한번 여행 갔다가 여러분들도 이거 기간 맞춰서 일본에 가가지고 한번 쇼핑을 해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사람들은 동경에 가서 그냥 확 사면 되죠. 그것도 장사하시는 분들 뭐 요거 한 번 사겠습니까? 가면은 뭐 수십 분씩 사기 이거 수십 분 저거 수십 분 해서 그냥 막 몇백 개를 가져가겠죠. 우리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걸 많이 가져오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일본을 일본을 못 가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누구를 시켜서 이 옥션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택배로 다시 받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여튼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난초는 가지고 오긴 와야겠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의심스러운 게 이걸 한번 볼게요. 예, 이제 이런 낙찰자를 제가 이제 쭉 검색을 해봤는데 로그인 시대 확인, 로그인해서 확인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낙찰자 이름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걸 확인을 좀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누가 낙찰을 받았는지 왜냐면 인터넷 카페에 보니까 이게 동일한 인물이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한 두 사람에서 한 세 사람 정도가 다 싹싹쓸이를 했어요, 이거를. 예,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왜 두 사람, 세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가? 하여튼 뭐, 그런 의아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의심하자마 한두 것도 없는데, 이거 뭐 한국 사람들이, 이거 뭐 싹쓸이 한 게 아닌가, 몇몇 사람들이, 뭐 이런 의심도 들긴 합니다만은, 뭐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그냥 일본에 누구 특정한 두 사람 정도가 이걸 다 낙찰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뭐 지방에 계셔서 뭐 가기 힘들어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다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다 사셨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주 적화네요. 19만원 정도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6촉인데. 6촉이 19만원. 네. 그렇게 이제 옥션에서, 판매가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 네, 난료원에서 육종 배양한, 출란들을 이쁘게 심어놨습니다. 심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감상을 좀 해보시고, 이게 지금 그, 얼마나 많이 생산될까요? 이 생산 양이. 예.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그, 저기, 세월안이었죠? 세월안이었는데, 이제 출란입니다. 출란 전시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까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인터넷 쭉 봤던 그 홍합 이런 것들을 이게 쫙 깔아놓고 바구니에 담아서 쇼핑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마트에서 채소 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양이 이 뭐 사진에서는 이게 아마 또 있겠죠. 이게 뭐 유리 온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큰 유리 온실에서 출하는 이렇게 대량적으로 하니까 뭐 여기 한 군데만 있겠습니까? 많은데 얼마나 많으냐면 이 사진에서 눈으로 보는 것도 많지만 예. 이거 보세요. 굉장히 많죠. 근데 많은데 사진에서 보는 것도 많지만 자 이 일본 날리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꽃들을 꺾어 가지고요. 이 꽃꽂이 물을 해 가지고 이 꽃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꽃꽂이용 절화로 한 거죠. 절화. 꽃꽂이용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 놨어요. 이렇게 즐기라는 거예요, 이거. 꽃꽂이 해 놓은 거예요, 꽃꽂이. 난초 꽃을 꺾어 가지고.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여보세요. 채소로 팔아요. 채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농약도 안 치고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이게 일본에서는 식품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잔류 농약 검사나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이 성분은 그 안전하다고 이제 보고 이거를 채소로 팔아요. 채소. 이제 샐러드. 장아찌를 담가, 장아찌. 요리법도 소개해요. 이렇게 해서 뭐 마요네즈도 하고 무슨 소스를 하라 그러고 이게 간장 장아찌로 해서 먹으면 좋다고 하고 이것은 꽃을 여기다 놓고 물을 부어서 꽃차로 드시면 좋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뭘 뿌렸죠?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다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채소로 유통시킨다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꽃대를 다 꺾어가지고.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화분에다 올려놓고 출란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이미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일본에 이제 곧 풀린다고 하니까 일본에 가면 집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한번 찍어서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달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이러한 사이트를 자주 좀 방문하셔서 눈에 익히는 거. 맨날 우리나라 전시회 가가지고 전시회 나온 꽃 익힌다 그러죠? 이제 그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수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런 데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 명문품, 이거 뭐, 꽃을 갖다 놓으면, 야, 우리나라 동광이래. 우리나라의 뭐, 인물이 좀 아가씨래. 우리나라의 뭐, 일어나래. 이걸 가지고 자기가 나는 뭐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그 수준은 넘어갔고요. 그 수준으로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이제 장님 되는 거예요, 장님. 이 일본에서 육종 개발해서 올해는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눈에 익혀둬야 돼요. 이 이름도 없어요, 이제. 이름도 없으니까 눈에 익혀둬서, 이게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다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근데 이제 저도 에라니 입장에서 말이죠. 네, 저도 이제 에란이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의 저런 출란 마케팅 네, 이런 걸 보면 섬칫섬칫하고 야 이거 그럼 출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늦었습니다만은 이 출란 교실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넷 유튜브 채널이나 카페가 많아져서 이게 출란 육종의 세계를 하나의 카테고리 범주로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고 아까 6척 5척짜리 한 분에 뭐 1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지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산에서 내려온 걸 그냥 키워가지고 찢어서 10년, 20년 동안 판매하는 그 매출 규모를 보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10만원짜리가 10개면, 10개 팔면 100만원 아닙니까? 10개 팔면 100만원. 100개 팔면 1000만원. 1000개 팔면 1억.
만 개 팔면 10억. 아까 그 숫자 사진 보셨죠? 그런 온실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거. 거기서 뭐 몇만 개씩 이렇게 팔면 몇십억이요, 몇십억, 몇십억씩 거래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그러니까는 제가 전화해서 난초 이게 좀 몇 개 택배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일본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전화를 했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꽃을 보고 전시회 때 와서 사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출란들이 지금 한국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오는 루트를 알면서도 항구하고 암암리에 유통시키면서 자기네끼리는 잘 알겠죠. 그러면서 전시회 그게 출품이 돼요. 출품이 되면 묵인반 또는 무지반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함구하고 이렇게 해서 대상을 뽑아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그 저도 애란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게 위기감을 느낍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모 유튜버처럼 출란을 사면 돈을 벌 수 있 라고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겠는가, 그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출란이 몇몇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1억짜리 난초를 여러분이 키웠다고 합시다. 또 산에서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 1억에 사줄 사람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돼요. 그들만이 사주고 그들만이 또 자기네들이 또 팔고 그런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하는데 이게 그래야 보편타당하게 이게 애란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하여튼 출항 교실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초심자들이 난초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뭐 난초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키우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꽃을 폈을 때 발색시켜, 발색. 이거는요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난초를 오래 하셨다는 분도 제가 만나서 꽃 폈습니까? 그 난실 가서 꽃 좀 봅시다 그러면 난실 가서 이제 꽃 좀 봅시다 이렇게 하면 늘상 입버릇처럼 앞에 다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올해는 발색에 조금 실패했다. 올해는 발색이 미진했다. 올해는 화통을 제가 일찍 좀 바뀌었다. 올해는 화통을 좀 늦게 씌웠다. 원래는 이 색깔이 아니. 이게 거의 수식어처럼 쫓아다니는 걸 봤어요. 난초 오래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매번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번 실패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자기가 만족하는 성공을 한번 하는 것이죠. 그 초보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초보자들은. 발색 때문에 짜증났죠. 조금 일찍 벗기면 안 나오고 좀 늦게 벗겨도 안 나오고 그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아 이게 3월 3일날 벗기면 되겠구나 해서 내년 3월 3일날 벗겼더니 그거는 음력으로 계산해서 또 기온이 달라져서 안 되고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인데 그리고 또 그 야생화 있잖아요. 산에서 피는 야생화. 개나리나 진달래나. 이런 것들은 화통 처리 안 해도 꽃이 아주 뭐 안토시아닌 성분이든지, 그게 카로티노이드든지, 하여튼 뭐 어떠한 색을 발현하는 성분에 의해서 훌륭한 발색을 하는데 왜 난초만 굳이 화통을 씌워야지만 되는가. 그러면 다른 꽃들은 안 그런가.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근본적인 유전적 원인이 있죠. 난초 꽃은 조상이 파란 거기 때문에 파란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나 진달래 개나리는 원래 조상이 노란색이고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분홍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는 거지. 그거 뭐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녹이 차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에 있는 꽃들도 야생에서는 잘 발현이 된단 말입니다. 출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산에서 훌륭하게 발현돼서 산채 뿌리채 제가 구매한 것도 있어요. 산에서인데 부엽도에 쌓여서 그냥 쭉 나온 건데 발색이 완벽해요. 내가 오히려 화통치우니까 그 발색이 안 나와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산에서는 내가 화통치우기보다 더 우수한 색을 발현하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는데 아까 난류원 있잖아요 일본 그 육중 배양하는 거기서 드디어
유전자를 조작했다 뭐 어쨌든 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색을 하지 않아도 빨갛게 피고 노랗게 피는 꽃을 만들어냈다. 발색이 필요 없어요. 온도만 맞춰주면 돼요. 온도만 맞춰주면 자기가 알아서 개나리 피듯이 황화가 피고요. 저기 그 빨간 장미가 피듯이 빨간 황화가 올라오도록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화통을 씌우거나 또는 대충만 씌우거나 대충 관리만 해도 전시에 냈을 때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모르시는 분들은 우와 이거 어떻게 색감을 이렇게 뽑아냈어요 하는 꽃들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아까 여러분들 그 내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 꽃들이요. 일본 말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 직접 들어서 확인해 보세요. 화통 안 씌운 거예요, 여러분들. 화통 안 씌우고 이거 그냥 발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수십수 수만 축을 갖다가 다 화통 씌워서 관리했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화통 안 씌우고 그냥 색을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그럼 뭐 어떻게 했는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눈을 뜨이고 안목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속았니 안 속았니 너 뭐 사기쳤지 이러고 아웅다웅 하고 그러는 사이에 남겨가고는 이유 모르게 막 떨어져 나가고 일본에서 막 들어오고 자 이렇게 해서 난초 고화가 출란 고화가 이 고화가 된다가 고화가 그래서 이 도태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중국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출란계가 진짜 오피니언 리더들이 또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이 1억짜리 난초를 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 들어가서 산업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한 거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